다른 재미없는 콘텐츠. 망가진 집게 수리하는 영상입니다. 인형. 옷에 인형 날개거든요. 달려있는. 지금 분해되고 난리가 났죠? 제가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붙어버렸어. 이렇게. 여기 두 개가 붙어버렸는데. 얘가 잘못 붙은 것 같거든요. 빼주자. 빼주고. 날개. 얜 잘 붙어있지? 날개 소리하는 영상입니다. 경야 날개예요. 오른쪽 날개. 아니, 왼쪽 날개네. 왼쪽 날개. 일단 큰 거 합격. 잘 붙어있어서 합격. 큰 날개. 얘가 작은 날개네. 큰 날개 없겠죠. 큰 날개. 헐렁헐렁해. 여기 철근 나와 있어. 심지어 와이어 나와 있고. 불합격인데 지금 아닌가? 합격인가? 이 정도면 잘 고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 일단은 접착제로 붙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딱히 재미는 없습니다. 소리를 좀 해야 돼서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위치 모양 그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쭉 눌러서 발라주고 꾹 눌러서 고정시켜줘요. 반대쪽에 손에 접착제가 조금 묻어도 손으로 씻으면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독성이 아주 많은 순간 접착제입니다. 저는 만들기에 이제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독성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에요. 순간 접착제 없이 못 살아. 원래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전 손을 씻어가지고 떼어내는 편이에요, 분들을. 그래서 저는 막 하는 거니까 어린 여러분들은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몸에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안 따라하는 게 좋고요. 철근 튀어나온 와이어, 자꾸 철근이 고정되라. 와이어 튀어나온 걸 자꾸 찔릴까봐 겁이 나는데 가위로 확 잘라버리면 모양이 안 나올까봐 그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이리 다르다 저기 좀 그래가지고 안에 집어넣어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네. 이 정도는 거의 꺾어서 둬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잘라도 되는데 나중에 거기 흉하면 자를게요. 지금도 뭐 흉하긴 한데 영향이 많아지면. 자료 안 붙냐? 꾹 눌러서 붙인 다음에 말려주면 됩니다. 일단 큰 날개 하나 첫째 붙였죠, 지금? 따로 말려야 되니까 따로 빼놓을게요. 얘는 말려야 돼. 그래야 잘 붙어. 그리고 얘는 이상 없는 날개 따로 두고. 경야 날개가 좀 이쁘긴 한데 자꾸 떨어져. 그리고 세 번째 날개. 여기도 이제 왼쪽인 거 같죠? 접착제 붙어있던 거. 여기 부분으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접착제 있던 부분에 아이고 조심. 잘못 이상한다고 싶어했어. 흔들적 나면 저 낭패인데 저거. 아 이런. 그래서 꾹 눌러줍니다. 여기다 뿌려버리면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집게가. 힘 많이 뿌려주고 꾹 눌러주고 옆에도 약간씩 고정을 해주되 가운데 붙여버립니다. 아예 집게가 안 열리니까 가운데 붙이지 말고 잘 꼼꼼히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앞부분은 잘 붙여야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부분도 붙였고요. 좀 꾹 눌러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야 좀 붙어. 근데 이런 인형 날개는 이 집게보다 와이어 날개가 무거워가지고 좀 떨어지게 마련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오래 쓰면 완전 단단하게 이렇게 붙이지 않는 이상 잘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드를 이제 붙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도 잘 붙어있던 애인데 떨어져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쉽게 붙이려면 사실 종이 같은 거 갖고 와서 안에 가운데 껴놓으면 진짜 잘 붙긴 하는데 저는 그럴 귀찮아요. 그럴 능력이 없다 귀찮다 사실. 소물할 때 여기도 잘 붙여서 말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두 개, 세 개인가 두 개 했죠? 하나는 멀쩡해서 마지막 세 개지. 이 아이는 집게가 어디 갔나? 안 보이는데요? 망했는데요? 끝났는데요? 나중에 집게 찾아서 이 아이까지 수리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집게가 아래 떨어진 것 같은데 아래에 손으로 뒤져보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찾은 것 같은데 아닌가? 손으로 뒤적뒤적죠. 아니 클레이가 나왔잖아. 굳은 클레이. 이거 말고 머리핀 같은 거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네. 뒤져보니까 잘 안 나와요. 이건가? 이건가? 아니, 뒤적뒤적. 잘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형 날개를 수리하는 쓸데없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크 슬픔. 안녕.